최근에 신문 방송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참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또 섬뜩한 이러한 마음을 순간순간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 그렇게 다정했던 부자지간이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서 청년 아들인 이 아들에게 흉기로 때려서 죽게 했습니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자꾸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평소엔 참 좋았는데 그날 또 같이 외식도 하고 들어와서 말 몇 마디에 흥분한 나머지 이 청년 아들이 아버지를 흉기를 가지고 죽였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사이가 무르진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 좋았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한 가정도 아닌 두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신 질환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환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 질환이 바로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입니다. 잠시 전에 그렇게 따뜻했고 잠시 전에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참 친근하게 대화하다가 말 몇 마디에 이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무서운 끔찍한 일을 사건을 일으키는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마치 지옥 같습니다. 무기만 들지 않았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근데 그 전쟁터 같은 이 살벌한 분위기가 가정까지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한 이불 속에 같이 잠을 잤습니다. 한 식탁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한 가족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가족들이 말 몇 마디에 갈라서 버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부부 사이에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지상이나 방송에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을 다 신문지상에 실는다면 신문이 하루에 수십 면을 보도를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과연 얼마나 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이 사람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왕상 3장 12절에서 13절에 솔로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을 가리켜서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또한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부와 영광을 더 주셨는데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주신 것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지혜와 총명의 대명사가 전 세계에서는 솔로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상 11장 3절에는 부인이 천명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부귀와 영광을 주셨을 때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즐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은 역사학자들이 의하면 그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럼 BC 990년에 태어나서 그럼 BC 931년 만 60세 나이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임종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이 사람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전도서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자신이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나같이 먹고 즐기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부귀영화의 영화 속에서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 땅 떠나기 앞서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었고, 그렇게 많은 좋은 것을 취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했지만 결국 이 땅에 돌아가는, 떠나가는 그의 몸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냐면, 나는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인생을 볼 때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이 꽃 하나만 갖지도 못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다투십니까? 왜 그렇게 감정 조절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을까요? 기껏해야 100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떠나가는 인생인데,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리고 이젠 대학까지 나와서 대학원을 거쳐서 사회 진출해서 일하는 시간은 고작 평생을 따져보면 50년도 채 되지 않는데, 70이 80이 넘어가면 노동력을 잃어버리는데, 이런 인생을 살면서 살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한 채의 양보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약 2년 전에 제가 설교 때에 인류 역사에 수많은 폭군들,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많은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을 그 나이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 떠나간 그 나이가 다시 한번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 가운데 이 사람들을 정리를 했을 때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오늘 소개되는 약 22명 이 사람들이 생애를 그 결과는 100세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부 하늘을 찌르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야욕을 가지고 그들은 무서울 만큼, 그들은 어떤 보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을 수백만을 죽였는데 결국은 그들은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땅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로마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수많은 황제들 가운데 자칭 자신을 신이라고 했던 황제가 있습니다.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이 사람 손에 특히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하나님 가장 사랑하셨던 베드로도 바울도 이 사람의 통치하에 순교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사람은 바로 네로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용하던 금화, 은화에다가 자신의 초상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했던 이 사람은 세상의 천하가 다 자기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시켰던 이 사람은 끊임없이 주변 영토들을 넓혀나갔던 그런 정신질환으로 31세 때에 그는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마쳐버립니다.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 헬라 제국이 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은 전 세계를 자신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한 사람이 일반적 왕이 아니고 자신을 대왕으로 칭호를 내렸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칭호를 만들었습니다. 대왕이란 말은 왕 가운데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자신이 시대의 영웅이고 자신은 불사조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적군이 쏜 한 병사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나이 33세 때에 화살 맞고 그는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중국에 진나라가 있습니다. 진나라의 진시황제라면 한두 번은 우리는 기억할지 모릅니다. 이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먹었습니다. 불로초라면 하나의 식물을 의미합니다. 불로초를 신하들을 시켜서 불로초를 가져왔는데 먹었습니다. 자신은 불로 장생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 49세 때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랑스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칭 황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침략 야육에 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이 52세 때에 그런 이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있습니다.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은 유독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에 미친 듯이 미치광이가 되다시피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한꺼번에 독가스실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시켰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이 사람은 독가스실에 죽은 유대인들의 살갗을 다 벗겨서 이것을 가지고 비누로 만들어서 군인들에게 보급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결국은 히틀러는 56세 때에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천재 음악가가 있습니다. 베토벤. 지금도 이 부류의 명곡은 전 세계에서 이 베토벤이 작곡했던 이 명곡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술간 업적을 남겨서도 베토벤은 57세를 일기로 이 땅에서 떠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60세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 주변 정리를 하라. 너는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분노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밤낮없이 그 욕심이 지나쳐서 과욕이 될 때에 세상이 전부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데 그 많은 것을 취했지만 결국은 언제 내가 이 땅을 떠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죽음과 나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솔로몬은 60세에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귀 영광의 대명사이며 인류의 대표적인 부의 영광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지혜와 총명의 대명사로 하는 이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그는 아무리 자신의 머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부귀 영광을 누리고 살았어도 60세 이상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태리에 무솔리니라는 독재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보게 되면 그는 61세에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권력을 앞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노벨상을 제정했던 스웨덴의 노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만든 화약이 인류에 크게 선한 일에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약이 발명되고 난 후에 전쟁터에서 사람 죽이는 살상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그는 많은 것을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벨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는 6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몽골에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이 징기스칸은 역사에 보게 되면 소련과 중국을 지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징기스칸은 65세를 넘기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태리에 천재 화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 사람은 6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다투며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잠시 있으면 갈 텐데.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던 인생도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흙이 있습니다. 그 흙이 단순한 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어떤 사람의 그 한때는 육신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흙을 우리가 지금 밟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먼 훗날 나도 그렇게 돌아가서 과거에 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을 때 누군가는 그 육체의 흙을 밟고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70세에 이 땅을 떠나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했던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70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는 이 땅을 70세를 인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71세 때에 그런 71년 동안 살면서 많은 부류의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철학가 중에 철학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독약을 마시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중국에서 수많은 역사학자들, 많은 철학가들, 많은 문학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학자 중에 학자로 손꼽는 지금도 중국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지성인 이 사람은 공자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공자는 73세에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소련에 스탈린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입니다. 독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독재자 스탈린은 천만 년 동안 자신이 이 땅을 지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나이 74세 때에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인도에 네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나이 75세 때에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인도를 지배했던 통치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그런 인도의 간디 수상입니다. 그런 79세에 적의 뿜으로부터 암살을 당했습니다.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가 있습니다. 그는 80세까지 살았습니다.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 철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80세를 살았습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 문학가 중에 문학가로 합니다. 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톨스토이 문학가는 이 사람은 82세까지 이 땅에서 살다가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모택동 이 사람은 83세를 살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발명했던, 인류에 가장 크게 공헌했던 발명가 중에 발명가 에디슨, 미국의 에디슨은 이 사람 84세까지 살다가 인생을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22명의 역사 속의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련의 이 사건, 이 배우의 역사 속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무엇을 느낍니까? 나도 언젠가는 이 땅을 이렇게 떠나겠구나. 한결같은 공통점은 오늘 대표적인 역사 속의 인물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전부가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도 태어나서 수많은 선배를 살상했던 폭군도 있습니다. 독재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어김없이 백세를 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살지 마십시오. 악이 다툼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발부동을 치면서 남을 사기하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남의 것을 속이는 이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서로서로 분쟁합니다. 싸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한국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 많이 벌고 내 지성이 하늘을 찌르고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아둥바둥 악착같이 돈을 많이 벌고 부동산을 사재기를 하고 이래야 땅의 축복을 받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받는다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 보면 너는 신의 성품을 가져라. 그 신의 성품이 무엇이냐면 덕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덕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이 덕 있는 사람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화평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불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느 곳이든지 화평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하신 그런 인격을 가지십시오. 그 온유한 인격이 어디서 왔나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므로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여기서 배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엇을 배우라 그랬습니까? 지식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성령의 성품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홉 번째가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 장애를 조절하셔야 돼요. 이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화를 절제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열매를 보고 그를 아나니. 열매를 보시고 이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세상 노래하는 사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전부가 조건부입니다. 에로스 사랑, 소토르게 사랑, 필레오 사랑, 이 사랑들은 형제간의 우정, 형제간의 우애, 또 연인간의 사랑, 이게 전부 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인데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부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기다리지 않았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2000년의 십자가에서 친히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떤 것이었나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저주했습니다.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의 생활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 다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 2000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그분을 내가 한때 사랑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며 이 사람이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진실한 사람, 가장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오늘 이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시 있다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각자의 정해진 이 땅에 살아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쩌면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사람을 지으셨을 때 목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누구든지 무엇을 물건을 만들 때는 반드시 만드는 사람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적이 어떤 것인가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너 육신의 생활 즐기다가 자녀 낳고 가정 이루어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로 목적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그 백성이 누구인가요? 바로 나와 여러분을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군데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나니 그가 누구시냐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의 가장 황금의 꽃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이 한 주간에도 가시는 곳마다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다투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